때는 바야흐로 작년 6월 달인가? 몇 월 달이었지? 아무튼 작년에 트랙데이를 가서 신나게 타고 놀다가 엔진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정성스럽게 엔진을 문제 있던 부분을 이제 탈출하고 엔진을 올렸습니다. 엔진을 올려서 돌려봤는데 연기가 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엔진을 다시 내려서 까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실린더 쪽에 오일이 축축하여 있는, 젖어 있는 흔적이 보여요. 그때까지는 재생 보내는 헤드 자체의 문제가 무한실내라 하긴 그렇고 내가 작업을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엔진을 다 까봅니다. 뭐 크게 눈에 띄는 문제들은 잘 안 보였어요. 4번 실린더에 이제 좁쌀만한 찍힘 자국이 있긴 했는데 그거 가지고 오일 누유가 발생, 그러니까 오일 연소가 발생하기에는 어렵다라는 판단과 조언을 듣고 뭐 이래저래 호작실 해봅니다. 그러다가 보니 밸브 스템실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갖고 매니폴드를 빼서 보니 밸브 스템실에 오일이 흥건합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해서 밸브 스템실 두 개를 바꿔봅니다. 배기 밸브 쪽에 새 걸로 주문해서 바꿨는데 바꿔가지고 괜찮나 싶었는데 또 그래. 여기 이번에 열어서 또 보니까 이번에 벨기 스템실 두 개 중에서 한 개 쪽에서 샙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다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신나, 너무 좋지, 지기네. 이거도 새네. 아우, 옛날 오빠냐. 버티지 마라. 이기는 건 내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거 엔진 또 퍼져먹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살려놓으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